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네. 항상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표들 잘 설명해 주시는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네.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테이퍼링 이야기. 테이퍼링 이야기. 일단 테이퍼링 뭐 그만 하고 싶네요. 네, 그만하고 싶은데 가늘고 길게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미국의 테이퍼링보다도 유럽의 테이퍼링 이야기 좀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하는 거죠. 예. 아, 유럽은 참 결정됐죠, 그거는. 예, 결정됐어요. 예. 속도를 좀 줄인다. 예, 지난주에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는 했는데 유럽은 사실은 제가 여기 매주 나오지만 한 1년에 한 번 이야기를 좀 드릴까 말까. 워낙 이제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뭐 전 세계 유동성 경제를 미국이 사실은 이끌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유럽 이야기를 잘 드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럽의 최근의 경제 상황 어떤지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그래서 유럽의 테이퍼링 어떤 모습일까? 또 여기에 얹어서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FOMC도 이제 슬슬 다가와서 네. 마음 편한 추석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건지. 우리 추석 기간에 있죠? 예, 추석 네. 딱 끝날 때. 딱 끝날 때. 예, 아니면 또 추석 기간에 주식 하느라고 잠을 좀 부족할지 네. 그거를 좀 온도를 짚어드리는 순서로 좀 마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이제 22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산 22는 앞으로 자산 매입 속도를 이전 두 분기보다는 좀 늦추겠다. 하지만 테이퍼링은 아니다. 아, 그래요?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복잡하잖아요. 뭐 우리는 얼마를 사고 있는데 뭐 얼마로 줄일 거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식의 이제 선언이 테이퍼링인데 왜 유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첫 번째 차트를 먼저 보시죠. 네. 네. 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독일로 제가 그냥 대표해서 가지고 왔는데 봄에 올 봄에 유럽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PPP라고 해서 팬데믹 뭐 이머전시 프로그램에 해서 자산을 쭉 사다가 올 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샀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괜찮았었는데 유독 유럽만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더 빨리 샀다가 한 단계 더 올렸다가 지금 그만큼을 감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팬데믹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500, 500, 500 이렇게 사다가 이번에 우리 400 사겠어요. 이러면 시장이 이거 진짜 테이퍼링이네. 300, 200, 100 이렇게 줄어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조금 뭐 유럽의 주가가 되었건 뭐 아시아 신흥국이 되었건 미국이 되었건 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500, 500, 500 사다가 뭐 600, 700 사다가 지금 다시 그냥 500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리가 우리 테이퍼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시장이 그러니까 500에서 더 줄이는 계속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500 유지다. 예, 일단은 네. 더 빨리 했던 거는 좀 늦추겠습니다. 근데 이제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라가르드 얘기 라가르드 총재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게 미국은 1200억 달러씩 그냥 무제한 무기한이었는데 네. 근데 여기는 딱 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잖아요. 액수가. 예, 액수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 네. 액수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의 또 완급 조절이기 때문에 네. 이걸 꼭 테이퍼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지금 안 하면 다음에 또 프로그램 폐기 안 하면 더 늘리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사실은 이게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거를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산 매입 속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아니다라는 말을 소화한 거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전 두어 분기보다는 속도를 늦춘 거잖아요. 네. 속도를 더 늦출 거냐. 그리고 지금 이 PPP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소 2022년 3월까지 하겠다. 3월 말까지 하겠다. 22년 3월. 네, 내년 그러니까 3월. 뭐. 아무리 우리의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해도 최소 2022년 3월 말까지는 하는 거고 경제가 안 좋으면 더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앞으로 좀 이 기한 내에 종료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더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유럽의 펀더멘탈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봐주시죠. 아까는 이 봄의 부분을 봐주셨다라고 한다면 꼬리 부분을 봐주시면은 회색 선이 미국의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고요. 네. 이 주황색 선이 독일입니다. 유럽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코로나19 상황 괜찮다고라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보다 독일은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봄에는 유독 유럽만 되게 고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봄에 한 절반 정도의 강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지금 유럽은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안 좋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고용이 안 좋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해석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의 경제 지표는 영향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한 4월에 70 정도도 갔다가 지금 55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꽤나 좀 가파르게 내려왔죠. 근데 지금 유럽의 PMI 같은 서비스업 특히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처럼 테이퍼링을 하긴 해야겠는데 지표는 막 안 좋아지니까 막 투자자들이 막 그럼 9월이야? 10월이야? 11월이야? 그러니까 막 경우의 수가 있는 거에 비해서 네. 유럽은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 주가가 좀 올랐죠 사실은. 예, 그래서 아 그냥 약간은 그냥 뭐 경제가 좋고 물가가 높아서 테이퍼링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순으로 가는구나. 약간은 오히려는 조금 더 덜 혼란스럽게 그래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보조금이 더 모던 재정 부양이 되게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테이퍼링에 유럽이 나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유럽을 잘 안 보는 사이에 경제가 엄청 좋아진 건가?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물가가 유럽도 역시 높아진 게 한 축이 있을 것 같고요. 독일 같은 데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고용도 뒤에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우리가 미국의 물가 차트는 정말 많이 봤는데 유럽 물가 차트는 처음 보시는 분도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이 파랑색 선이 독일의 물가이고요. 이 누렁색 선이 전체 유럽의 물가입니다. 네. 이 꼬리를 보면은 그냥 팍 한 80도 되는 것 같죠. 80도의 각도로 지금 이렇게 치솟아 그러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수직 상승이네. 네. 지금 이게 숫자를 말씀드리면 유럽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3%. 독일 같은 경우에는 3.9%로 올라갔는데 미국 물가 뭐 5점 몇 퍼센트라는데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은 미국보다도 물가가 더 저물가 때문에 오히려 더 골머리를 썩었던 국가가 독일 국채 마이너스. 예, 유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숫자들이 유럽 입장에서는 막 어이 에그먼이나 이렇게 놀랄 만한 이제 숫자들인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가 3%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자재 랠리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 때 원자재 랠리 이후에 최고치이고 사실은 독일이 조금 더 쇼킹한데 독일 물가 제가 3.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91년도에 독일이 통일에 하고 90년대 초반에 이 동서독 통일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독일이. 그래서 그때 물가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시기 이후에 지금 독일 물가는 단연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물가보다도 경제 안정과 사회 안정이 그렇죠. 되게 위주가 되었었던 때여서 결과적으로 물가도 높았는데 지금 그 시기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물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물가의 이 시비가 굉장히 질색팔색 해왔던 거는 아마 여러 차례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 이야기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유럽의 물가가 경제가 굉장히 충분히 올라오지 않아도 테이퍼링에 나설 만한 상황이다라는 네. 생각이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올해 4월하고 5월에 물가가 피크를 딱 찍고 내려오는 게 정상적인 기저효과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작년에 유럽은 상반기에 물가가 흘러내리고 하반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가가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게 기저효과의 모양입니다. 유럽의 물가의 기저효과. 네. 작년 하반기가 더 안 좋았다고요? 더 안 좋았어요. 아, 네. 유럽은 이 가격에 반응을 하는 게 미국은 되게 이렇게 빨리빨리 유가가 내려가면 바로 휘발유 가격이 움직이고 임금도 뭐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고 하는데 유럽은 이게 늘 한 박자씩 좀 늦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은 작년 하반기가 유가가 물가가 마이너스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둬도 지금 독일 물가 3.9%인데 더 낮아지면 좋겠지만 기저효과가 유리하지 않아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CB가 여기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번 달은 테이퍼링 아닙니다라고 하고 지난달이죠. 넘어갔지만 이게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우리 2022년 3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완전 오래 할 것 같진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 테리퍼링에 대한 멘트들을 조금 더 추가할 만한 환경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유럽 네. 관련된 데이터를 나올 때는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물가라면 좀 신경 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이 워낙 안 좋아서 이번에 지금 한 5% 나왔다. 맞아요. 그럼 작년 연말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5% 나와도 뭐 이건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월비로도 물가 상승세가 사실 그렇게 낮진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의 물가 3.9 네네네네. 이렇게 나오려면은 네.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뭐 기저효과 불리합니다.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 물가가 막 굉장히 낮았을 때가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작년에 막 마이너스 5 지금 3 이러면은 기저효과 퉁치면 그냥 제자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작년 하반기에 뭐 많이 마이너스 가봤자 마이너스 0.5 정도였었기 때문에 지금 전월비로도 물가가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이고 네. 사실은 유럽에서 물가에 이제 질색팔색 하는 이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럽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3%면은 임금도 뭐 적어도 3%는 올려줘야 우리가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고 또 이게 물건 가격으로 올라가고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데 이 전년 동월비 숫자를 우리가 그래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서 작년에 물가가 아무리 안 좋았다고 해도 네. 월급을 잘 깎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다 경제 안 좋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동결합시다라는 경우가 많고 그럼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올해죠 물가 상승률이 한 5% 나왔다 네. 그럼 회사에서는 별로 좋아진 게 없어도 그럼 한 4% 정도로 한번 협상을 해볼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아. 나가니까 그 숫자에 그래도 좀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중앙은행인 중앙은행별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가 좀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을 뭐 분데스방크라는 독일 중앙은행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지분이 많은 나라인데 아시겠지만 독일은 전통적으로 물가에 너무 이제 치를 떨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민하게 그 민감도가 연준에 비하면 훨씬 더 민감할 수 있겠죠. 뭐 어떨 때 한 50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만 조금 이야기를 덧붙여서 네.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막 좋을 때는 막 5%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이 깎아먹은 게 있었지만 6%도 성장하고 그렇죠. 이 평균 성장 자체가 유럽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네. 대한 부담이 있고 어느 정도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성장을 하면서 그런 거를 메이크업을 합니다.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막 2% 성장하면 막 온 나라가 막 축제예요. 그렇죠. 네. 좀 과장 더 네, 못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1. 몇 퍼센트 성장 네. 1%를 하회하는 성장도 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한번 올라가서 임금을 거기에 올려주면 그거를 성장으로 만회하기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채권 이제 채권을 계속 롤오버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성장으로 뭔가 이렇게 더 그걸 메이크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럽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물가 이야기 막 드렸는데 유럽의 고용은 사실은 미국이 고용이 되게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은 항상 막 야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실업률이 막 십몇 프로래. 우리 이렇게 막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최근에 보면은 고용이 유럽이 더 낫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음영이 예, 잘 보이시죠? 첫 번째 음영부터 보시죠. 2008년부터 한 10년 정도 되는데 네. 보통 저런 모양이 정상이에요. 유럽은 원래도 실업률이 높았고 높아지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다가 갑자기 높아졌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시장 굉장히 유연하다고 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예, 월급이 없다라고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바로 해고를 하고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을 했다가 내려올 때는 미국이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해고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빠르게 고용을 하고 탄력성이 좀 높다는 거군요. 예, 그러면서 네.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군사를 덜어내는 작업들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혼란스럽지만 그 이후에 회복 탄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고용 이렇게 해고 되게 어렵다 뭐 이런 거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경제가 좋아질 때 회복 탄력도 되게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실업률이 3%대에서 15%까지 급등하는 동안 유럽의 실업률은 나중에 이 차트를 보고 나면은 팬데믹이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고용이 되게 별로 변화가 없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6% 중반에서 7% 후반대로 네.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약간은 표현 좀 그렇습니다. 틀어막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 이런 거 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막 주는 대신에 우리 해고를 하지 맙시다.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고를 하지 말고 약간 고통을 좀 분담해 봅시다. 네. 시간을 줄이고 기업도 해고하지 맙시다. 이런 식의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입장에서는 유럽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울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매출은 빵인 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락다운을 정말로 비정상이죠. 비정상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직원들 월급은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 대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작고 네.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고전을 했을 겁니다만 올해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사람이 없어서 못 구했답니다. 임금을 엄청 올려줘도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오지 않는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 인력 충원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 그 작년에는 사실은 고용에 대한 고정비 부담은 줄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올해는 사람도 마땅치 않고 별로 없고 돈을 올려줘야 되고 면접은 시간 바빠 죽겠는데 면접 시간에서 봐야 되고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유럽 기업들 굉장히 좀 평화로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나라마다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뭐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제도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옳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유럽 기업은 병목 현상 유럽도 있습니다. 자재에 대한 가격이 급등해서 이런 부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에서 구인랑 고용 쪽의 부분까지 지금 얹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 좀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 우리 자동차 생산 좀 다시 할 텐데 지금 우리 숙련공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예, 라는 생각들을 좀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물가 이야기도 드리고 이제 고용 이야기도 드렸지만 사실은 미국은 저도 고용을 지금 몇 달째 헛다리를 짚고 있는데 고용이 한 달 고용이 한 달 잘 나오면 테이퍼링 빨라집니다. 투자자도 좀 혼란스럽고 또 안 고용이 나오면. 또 좋고 나면 아 이거 또 연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를 계속 다시 짜야 된단 말이죠. 네, 당연한 네. 수순입니다. 근데 유럽은 물가는 기저 효과가 불리하니까 연말까지 좀 올라가겠네. 고용은 뭐 좀 그래도 해고가 아주 없진 않았으니까 않았을 테니까 정상화되면서 이제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미국에 비한다면 되게 평화로우니까 그러면 유럽은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난달에는 좀 스무스하게 절 넘어갔지만 계속 이렇게 테이퍼링의 수위는 올려갈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유럽은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라고 유럽의 부흥기금이 이제 금액으로는 몇십억 유로여서 크진 않습니다만 이 국가에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국가에 뿌려지면 그게 각국 정부가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한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국채를 찍어서 요거를 더해서 각국에 이제 부양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이게 사실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재정에 이제 푸니까 통화에 대해서는 좀 줄이는 약간 더해서 빵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푸는 쪽보다는 약간 좀 경계해야 되는 변수로 이제 등장했다. 이제라는 거를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언제 발표예요? 이번 주 14일 밤이니까 14일 밤 내일이죠. 예, 내일 밤. 네, 그럼 내일 모레쯤 저희가 알겠군요. 예, 예, 네, 발표가 되겠고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파랑색 선이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누런색 선이에요. 네. 일부러 같이 그려온 이유는 꽤 같이 갑니다. 그러네요. 예.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동행성이 강화됐는데. 예.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사실은 중국의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제 수입, 네, 수출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물가들에 네. 이제 꽂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짧게 그려왔으면 더 잘 보이셨겠네요. 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꼬리를 보시면은 꾸역꾸역 더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8월 생산자 물가 발표됐는데 9.5%를 와. 기록을 했어요. 예.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나와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원래 이렇게 삼각형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사다리꼴 위에가 좀 평평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숫자 자체도 굉장히 높지만 높은 물가가 계속되면서 기업하고 이제 가게에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누적적으로 좀 피곤하게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죠. 계속 조금씩 더 피곤한 쪽으로 가고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만 피곤해도 네, 같이 피곤할 텐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4월이 피크입니다. 5월이 피크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올해 연초부터 시나리오 짤 때 막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는 8월 물가인데 아직까지 낮아지지가 않았어요. 예, 뭐 중고차 가격도 좀 꺾였고 하니까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물가가 전년 동월비 5.4% 기록했는데 네. 이번 달에도 컨센서스가 5.3%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국내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것들만 보면은 조금 더 꺾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이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네. 아, 굉장히 피곤하다. 이제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네. 앞에서 유럽 이야기도 드렸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물가에 대해서 걱정들을 여전히가 아니라 다시 좀 제가 느끼기엔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물가가 이제 일시적이라고 하긴 했고 연말이 되면 내려올 텐데 이쯤 되면 좀 내려왔어야 되는 거가 아니야? 저 임금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 자꾸 스물스물 더 높아지는데 이게 내년에 물가에 대해서 기저효과 때문에 정말로 그냥 낮아질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에 대해서 걱정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앞에 저희 기술주에 대해서 뉴스 3에서 브리핑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럴 때 유동성 측면에서 저금리 이런 게 유지되면 사실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이제 있을 텐데 이렇게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도 테이퍼링 관련해서 약간은 이렇게 더 고삐를 잡아당겨야 되는 환경이 있다 보니 그런 쪽들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유럽 쪽에서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 인플레이션은 성장을 반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괜찮네. 네. 예, 이 정도 성장이면 좋은데 그래서 그 라가르드 총재의 어떤 속도 조절 그리고 어떤 그 화법을 애교로 봐주는 오케이 뭐 그런 정도 분위기였는데 미국은 네.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온다는 건 사실 그렇게 유쾌가 예, 위험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럽 네. 혼자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예, 테이퍼링 우리 테이퍼링 할 겁니다. 경제도 좋고 물가도 되게 높아요라고 해도 사실 제가 볼 때 이상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동시에 온다라는 게 달러 인덱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균형을 가질 수도 있는 환경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도 같이 해주니까 유럽은 그냥 계속 돈을 푸는데 미국만 정말 11월에 테이퍼링을 뭐 급하게든 완만하게든 하면 달러 인덱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쪽에서 먼저 해주니까. 달러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상세윤이 좀 있긴 그렇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월요일 아침마다 찾아주시는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주요 지표들 글로벌한 흐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저기 앉아있는데 오늘 전이가 이글이글한 것 같은데. 불이 타시네. 큰일 났네. 광고 빨리 듣고 옵시다. 네,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